준산동 동아생입니다. 이제 중3 과학 기말고사 준비인데 질문 서너 개? 하는 거야. 어린애랑 연기 서열이 문제. DNA하고 RNA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DNA는 그럼 뭐야? 단백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단백질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예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이해돼요? 그럼 단백질이 구성이 이렇게 몇 가지인데, 이거 했을 때이 단백질 A형 나오고 B형 나오고 C형 나오고 B형 나오고 C형 나오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염기 서열이라고요. 순서. 그러니까 염기 서열에 따라 단백질이 형성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본 성분들이 있잖아요. DNA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 이 요소를 이렇게 구성하면 뭐? 이렇게 구성하면 뭐? 이해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시면 그림상에서 DNA 속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 유전자들이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럼 단백질, 이런 단백질, 이런 단백질, 이런 단백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모양새는 이런 단백질을 합성해놓고, 이런 모양은 이렇게 합성하고, 이런 모양은 이렇게 합성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 단백질의 종류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형태와 질을, 성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되세요? 그러니까 이 염색체 중에 반은 아버지부터 반은 어머니부터 봤는데, 염색체 속에 DNA가 있으면 이렇게 짝을 짓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반을 떼어놔서 이거 반쪽 있죠. 여기다 짝을 맞춰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복사를 해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염기 서열, 그러면 DNA 염기 서열, 그러면 단백질 구조 설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DNA가 원래 있는 것이죠? 그 반쪽이죠, 이거는. 그러면 RNA로 되는 거죠. 이걸 RNA라고 친다면, RNA로 전달했죠. 그럼 반쪽을 전달했죠. 그 반쪽을 맞춰서 형성시키죠. 그래서 복제를 하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라고 했을 때이 염기 서열의 종류들이나 모양새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또 다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쪽으로 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만큼이 가면 여기는 요만큼만 닿아요. 요 모양새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새가 있으면 여기는 나머지는 이런 모양새만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꺼져서 요게 A, 뭐 B, C 해서 이름도 또다 있거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요 반절이 떨어져서 가더라도 전달이 충분히 되겠죠. 이 아래가 없어도. 어때요? 이게 전체 다 있는 걸 DN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 복사된 요 반절을 가져가면 이걸 RN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RNA로 요 반절이 여기에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뭐 여기서 이건 동그라미가 있고, 여긴 세모가 있고, 여기는 네모가 있으면 여기에는 그 네모에 맞는 짝짝짝짝 이게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는. 그럼 이거 다 이해됐죠? 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읽어봐요. 각각의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은 50%.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생식 첫 번째 이해된 건 이제 생식세포라는 것은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생식세포고, 생식세포가 반대되는 말은 체세포라는 거죠. 체세포는 자기 거를 두 배로 복제해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생식세포는 복제를 해서 두 배로 만들어도 그걸 자르면 네 가지, 네 개로 나눠져죠. 그러니까 이 생식세포는 어쨌든 유전자를 이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던 이 생식세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또두 개로 나뉘니까 이건 2분의 1이 돼버리죠. 이때는 두 배가 되고 제 상태가 됐다가 반식되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1이 되니까 또 정상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만들 때 각각의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은 50%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대문자 T하고 TT랑 결합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문자 TT, 이렇게 하면 소문자 TT,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만 하나? 이게 두개다 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TT하고 TT도 있지만 여기 TT가 두 개가 생기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그냥 똑같은 거 순정으로 친다면 같은 걸로 요거는 합쳐져 가지고 합쳐진 모양새가 되겠죠. 확률상으로 요게 나올 확률은 50%겠죠. 1대 2대 1이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요게 써도 돼. 각각의 생식세포가 만들 확률은 50%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요것 자체도 상식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TT를 TT로 복제해갖고 두 배가 됐어. 원래 TT가 있었는데, 이게 두 배로 늘어나고. 맞아요? 네. 요 만들어졌던 게 나누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상으로는 TT 나오고, TT 나오고, TT 나오고, TT가 나오니까. 요게 네. 나올 확률은 50%겠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됐나요? 네. 어, 다음. 가게였는데, 네. 여기가 되면은, 먼 친척이 아닌가 했어요.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이 친척이든 뭐하든 여기서, 여기에 써있으면 그거랑 맞춰서, 그냥 이어서, 어, 그거에 영향받아가지고, 어쨌든 이게 결혼했다는 것이니까. 유전자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랑 다른 데랑, 다른 가족. 이건 우리 친척인데, 이거는 엄마 가족, 여기서 보면. 어, 여기서 보면 가깝잖아요. 여기서 결혼, 여기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요 두 사람하고 요 두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카랑 보는 거지. 그래요? 근데 요 가족이잖아, 요 가족. 같은 나라서. 그러면 같은 친척 맞아요. 그럼 왕족끼리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혈액병이나 유전자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봤어야 돼요? 가계도하고 영국 왕실. 이란 걸 봤어야 돼요. 왜? 왕족끼리 순혈종으로 결혼한 거지. 그래서 유전병이 더 심했다는 거지. 됐어요? 응? 친척끼리 결혼했다고. 사촌도 결혼해서. 옛날에는 또. 이제 동시에 작용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동시에 적용하는 키 유전자도 있고, 몸무게 유전자도 있고, 피부색 유전자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피부색이 유전자 서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그 순서에 따라서. 몸, 몸무게도 염기 서열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대. 키도 정해져 있고. 왜? 코가 이렇게 모양 된 거는 뭐예요? 유전자에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건 유전자에 그렇게 생겼는데 너 못생겼다고 그 유전자가 못생겼다는 말이 안 되는 정해진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요? 근데 키가 작동하면 얘네는 멈춰요? 아니요. 몸무게가 작동하면 피부색이 멈춰요? 피부색 정체하면 키가 멈춰요? 그럼 피부색은 한 번만 작용해요? 새로 만들었을 때는 하얀색으로 만들어져요? 피부가?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하죠. 여러 가지 형질이 복잡하게 한 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동시에만 보시지 말고 이걸 같이 봤어야 돼요. 복잡하게 많은 유전자가 여러 가지. 이게 한꺼번에 되세요? 네. 또 여기까지입니다. 네.